문제 1번. 사신은 그 힘이 귀도곤의 무엇을 앞당길 것이라 말했나요? 1번 죽음, 2번 고통, 3번 슬픔, 4번 파멸. 문제 2번. 강림이 귀도곤을 도와 사용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1번 영속의 물, 2번 수신의 불, 3번 중장의 나무, 4번 지신의 분노. 문제 3번. 사신을 다시 석관 속에 봉인한 자는 누구인가요? 1번 신비, 2번 하리, 3번 귀도곤, 4번 강림의 어머니. 문제 4번. 신비는 귀도곤이 강림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 5번. 다시 나타난 살림귀는 사라를 공격했다. 문제 6번. 세상에 봉인되어 있는 사신은 여러 명이다. 문제 7번. 강림을 붙잡은 귀도곤을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귀도현, 2번 하리, 3번 신비, 4번 리온. 문제 8번. 귀도곤이 강림에게 힘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하리에 대한 감정을 지우는 것, 2번 봉인을 깨는 것, 3번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 4번 몸에 고스트볼을 심는 것. 문제 9번. 귀도현을 끝장내려는 귀도곤의 앞을 막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강림, 2번 신비, 3번 하리, 4번 강림의 어머니. 문제 10번. 귀도곤이 힘을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2번 귀도현을 없애기 위해, 3번 사신을 막기 위해, 4번 강림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문제 11번. 강림의 어머니를 잠들게 하려는 귀도곤을 막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강림, 2번 신비, 3번 주비, 4번 아니체토. 문제 12번. 귀도곤은 주비의 힘을 흡수하려고 했다. 문제 13번. 귀도현이 강림에게 건네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복검, 2번 고스트볼, 3번 세피르카드, 4번 어둠의 큐브. 문제 14번. 하리가 귀도현에게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흑구슬, 2번 어둠의 큐브, 3번 고스트볼, 4번 사복검. 문제 15번. 힘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귀도현에게 알려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강림, 2번 강림의 어머니, 3번 철의 귀도, 4번 하리. 문제 16번. 하리와 두리의 고스트볼에 충전의 요술로 힘을 채운 자는 누구인가요? 1번 신비, 2번 금비, 3번 주비, 4번 귀도현. 문제 17번. 하리와 두리가 소환한 인어와 합체한 귀신은 무엇인가요? 1번 요아임, 2번 강시, 3번 현룡, 4번 귀면남매. 문제 18번. 주비는 강림을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 충전의 요술을 사용했나요? 1번 강림, 2번 강림의 어머니, 3번 신비, 4번 귀도현. 문제 19번. 하리와 강림 대신 귀도곤의 공격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아니체토, 2번 귀도현, 3번 두리, 4번 주비. 문제 20번. 어린 시절 강림을 구해준 자는 누구인가요? 1번 귀도현, 2번 선이, 3번 귀도곤, 4번 철의 귀도.